저희도 찍으면서 우리 뭐 찍고 있지? 더 논란스럽죠? 너무 빵빵한 거야. 연준이 너무 보고 싶었지 않아? 얼마나 보고 싶었게? 민주 대사를 다 외워야겠구나. 진짜 몇십 테이크 갔어요, 진짜. 저희 드라마는 그냥 복선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녕, 넷플릭스. 네, 안녕하세요. 너의 시간 속으로에서 남시연 그리고 구현진 역할을 맡은 배우 안 희섭입니다. 권민주, 한진이 역을 맡은 전여빈입니다. 정인규 역을 맡은 강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너의 시간 속으로 하이라이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와줘. 너무 예쁘게 나온다. 지금 연준이가 그리운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이 들었죠, 이 노래. 그쵸. 아, 난 근데 이 노래만 들으면 너무 슬퍼. 뭔가. 준이가 연준이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저 읽음 표시가 1이 사라졌죠. 사라졌죠. 어떻게 된 걸까? 아시잖아요. 아, 이 카세트를 잘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짜 몇십 테이크 갔어요, 진짜. 너가 이렇게 내 생을 챙겨주니까. 우와. 어머나. 우와. 이 장면은 1년 전 죽은 남자친구 구현준을 그리워하는 한준이가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있다가 타임슬립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얼굴은 같지만 다른 존재인 권민주라는 아이의 몸에 들어가게 되는데 타임슬립을 하고 준이가 민주의 몸에 들어와서 남시연을 보고 연준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이죠.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머. 저 혼란스럽죠, 지금 이 상황은. 인규 씨도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네, 좀 혼란스럽죠. 야, 권민주 너, 너 왜 그래? 왔어? 왜 날 권민주라고 불러?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한준희라는 사람과 권민주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그 성격 구축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준희는 굉장히 당찬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 민주는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말하기 아주 어려워하는 수줍음이 아주 많은 아이고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벽이 좀 높은 친구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외로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인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톤이라든가 행동이 이제 분리가 좀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것은 저만 아는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 둘의 약간 외모 차이도 좀 디테일을 주려고 했고요. 걷는 자세라든가 평상시에 어떤 말 톤이라든가 뭐 행동의 리듬 같은 것을 좀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차이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연이의 영혼이 연준의 몸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연준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연준이의 모습도 시연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시연이의 마음을 연기했던 것 같아요. 손님! 손님 종점이에요. 내리셔야죠. 저희도 찍으면서 우리 뭐 찍고 있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상황상 모든 걸 순서대로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감독님의 의견으로 조금 우리의 만남의 순서가 맞게 한번 스케줄을 짜보자 해서 제일 처음 찍은 게 아마 대학교에서 만나는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준이 입장에서는 시연이를 처음 만나는 생각해보니까 이거 준이 시간대로 갔는데? 촬영 순서가? 감사합니다. 아까 시연이가 했던 꿈 얘기가 뭔지 물어봐도 돼? 그때가 준이다. 맞아. 네. 분위기가 달라, 확실히. 그리고 저 머리 꽂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아, 괜찮았어요? 네. 아, 난 사실 차이가 많이 안 날까 봐. 아니요. 진짜 이상하죠? 서운하다. 저 눈망울 어떻게 할 거야? 응? 나 정식으로 말할게. 나 너 좋아해. 이 정식으로 말할게가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 너무 이쁘게 고백을 했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가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고 좀 내성적인 성격을 더 좀 깊게 들어갔었는데 그때 만난 친구가 시연이거든요. 근데 시연이는 저를 다른 사람처럼 놀리는 게 아니라 더 다가와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제 성격이 좀 많이 변한 그리고 좀 이제 민주가 시연이를 좋아하니까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친했기에 저의 감정이 거의 더 깊어진 네, 그런 경우였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근데 시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사실 처음에 딱 갔는데 이게 누나가 거의 손가락 이런 느낌으로 보여가지고 입 여는 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서 있다가 가요. 대본 보고 알았잖아요. 아, 나 이거는 민주 대사를 다 외워야겠구나 해가지고 다 외워버린 다음에 했어요. 아 너무 멀어가지고. 감독님이랑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닮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민규의 고백을 듣는 내내 내가 한 생각은 이 고백을 들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였다. 왜냐면 인규의 입을 통해서 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는 걸 민주가 된 준이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자각이 확연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게 구별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권민주! 너희들이 그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저현이 넘어질까봐 굉장히 불안불안했던 게. 그죠, 맞아. 네. 아, 내 오토바이는 좀 쉬웠는데. 맞아요. 어려웠어. 내 게 좀 어려웠어. 맞아, 맞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권민주! 그 공간은요, 준이가 타임슬립을 하게 됐을 때, 민주가 갇히게 된 기억의 방이라는 또 제3의 공간이에요. 그 방을 통해서 준이가 보는 세상을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민주가 살아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권민주가 아니고 한준이라고요. 한준이 씨가 민주 삼촌이죠. 협방 선배님 너무 좋으셔. 맞아. 삼촌은 이 상황을 이미 약간 알고 있었나 봐요. 저걸 준비한 거 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준이는 자기가 썼던 그 민주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일기장을 준이 몸으로 직접 이거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 꿈속에서 내가 쓴 거잖아. 그 저게 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정말로 타임슬립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고 그 애가 구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라고 묻고 싶었던 시연이가 정말 구연준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된 거죠. 제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다시 또. 노래를 듣다가. 현실이었어. 삼촌, 나 잠깐만 어디 좀 다녀올게요. 얘기하다 말고. 바로 누굴 찾아가야겠어. 연준이를 찾으러 가야지. 연준이 너무 보고 싶었잖아. 얼마나 보고 싶었게. 가서 말해줘야지. 아. 내가 미안했다고. 네가 미래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유일한. 어머나, 그토록 기다렸던 연준이야. 그리워했던. 너 울어? 어? 아니. 어제 왜 울었어? 여긴 제주도였는데. 맞아요. 애초에 너랑 나랑 친해지게 된 건 정인규 때문이었어. 아무튼 그래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뭐, 난 너를 정인규 친구 권민주로 대할 테니까 너도 날 정인규 아, 진짜 친구 귀엽다, 그죠? 다음 시간으로 대해. 그 학생 때 할 말들 같아. 3 5 정답. 인규야, 너 진짜 잘 가르쳐준다. 머리에 쏙쏙 들어가.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맞아. 정말 되게 푸릇푸릇한 이 학생들의 이야기인데 그 풋풋함이 가끔은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야 되나? 너무 뭔가 다 이쁘니까 그게 조금 간지러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맞아.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 야! 너 사람 얘기하는데 자냐? 근데 좀 예의가 없긴 하네요. 그러게요. 저렇게 자면 풀도 고를 수도 있는데.
진짜 벌레 많았어. 그러니까 진짜 여름에 많았어. 저기면은 아우. 어제 너가 찾아왔을 때 너 오는 걸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 원래 시연이는 민주를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민주 몸으로 들어온 준이를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랑이 더 순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영혼을 사랑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왜냐면 민주랑 준이 때랑 사실은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근데 사랑이나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좀 더 깊숙이 있는 거를 뭔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 우는 거 보면 나도 자꾸 울고 싶어져. 누워있는 자세요. 열심히 펌핑을 하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안 좁히는 거야 이게 막. 너무 빵빵한 거야. 그거 말고는 사실 굉장히 몰입이 좋았던 신이었던 것 같아요. 가자! 아, 헬멧 쓴 거 너무 귀엽다. 자꾸 생각하지 마. 어머, 진지하네요. 학생 때여서 저럴 수 있던 것 같아. 순수한 마음으로. 너 잔디밭에 누워 있었지? 머리에 풀 같은 거 잔뜩 붙었어. 일부러 안 터는 거 봐요, 보여? 이렇게 해봐. 해줄게. 아, 반했죠? 지금 설레고 있어요. 너무 예쁜 눈망울인 거야. 큰일 났다. 아, 이러다 그림 다 젖겠다. 야! 빨리 와! 마음을 인정한 순간이죠. 편안해 보인다, 저 표정이. 와, 예뻐라. 진짜 예쁘다. 저거 찍으려고 정말. 그니까요, 그죠? 시간과 사투했지. 네. 제가 이미 더위를 너무 많이 먹고 컨디션이 난조가 온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름답게 웃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섭이가 너무 우직하게 잘 해줘가지고 그 씬은 사실은 저는 그거는 저보다는 이 친구의 바라보는 눈빛 때문에 완성이 되는 씬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아주 좋네요. 연준아,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진짜 확 다른 거 같아. 나 저는 처음 보잖아요. 진짜 확 달라요. 친구? 아예 분위기가. 왜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거야? 왜? 복선이요? 저희 드라마는 그냥 복선밖에 없어요. 저희 드라마를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죠? 그건 뭐다? 곡선이다. 곡선. 네. 너희 시간 속으로를 보시면서 그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으시는 것도 큰 재미일 것 같습니다. 한준이, 너 왜 그래? 네가 고현진이었어. 인규랑 저와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본능적으로 준이의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인규는 민주가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난 있는 그대로의 너 권민주를 좋아한 거라고. 근데 넌 시연이가 좋아하는 성격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믿었기에 한준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 인규의 입장은 못 믿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수영이니 접견 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접견할 생각 없으니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의 아마 첫 촬영이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버스 전복 나는 게 맨 처음이었잖아. 내려놔! 아, 내려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던 게 이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감정을 느끼고 사고를 당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쌓인 게 없다 보니까 맞아. 좀 연기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촬영하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촬영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어머. 저는 근데 진짜 버스를 굴릴지 몰랐어요.
오, 우리 드라마 스킬 뭐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병원으로 오는 동안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이탈은요? 70, 50입니다. 하나, 둘.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닌데, 막. 환자도 진료했어요. 네. 연준아! 엄마! 엄마! 엄마, 연준이! 연준이요? 연준이 맞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준이 누나 연기했을 때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혼란스러운 연기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어머나. 현실일 리가 없잖아. 아, 나 이것도 못 볼 것 같아. 이거 진짜 초반이었거든요. 맞아. 아. 오, 빛이 나네, 빛이 나. 근데 이 순간이 사실 시연이한테는 정말 기다려왔던 순간이죠. 준이 입장에서 좀 무섭지 않아요? 아니야, 헌츠라는 사람이 앞에 있어서 무섭진 않았을 거야. 지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느낌이죠, 시연이 입장에서는. 그니까요. 네. 아, 근데 저게 우리가 굉장히 초반에 찍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의 분위기가 담긴 거 같아요. 약간 설레고 믿기지 않고. 아, 신청서 쓰시려고요? 여기가 좀 힘들었어요. 널 좋아해. 근데 내가 만약에 시연이었어도 바로 질러버릴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근데 네? 널 좋아해 준이야. 아, 그 고백. 네. 안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좀 어렵긴 했을 것 같아. 어떻게 나랑 촬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사를. 이거 아주 또라이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정신줄 집에 갖다 놓고 왔나. 아, 너무 공감해. 준이의 지금 이 감정이. 누가? 너가? 그래,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그리고 너, 뭔데 왜 자꾸 반말이니, 어? 아무래도 좀 답답한 마음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연이도 알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말이라는 걸. 하지만 약간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나는 너랑 사랑을 할 것이다. 다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너무 변수였던 거죠. 네. 이때 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갑자기 대뜸 저럴 거, 아, 이거 아주 안 될 놈이겠구나. 좀 피해야 될 놈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잘 가요, 영준 씨. 그건 애드립이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저 친구한테 약간의 다른 또 절망을 좀 주려고 영준 씨라고. 아, 네. 오케이. 물론 넌 나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냥 가입할 동아리를 찾아서 온 거라고 하겠지? 선배 때문에 들어온 거 맞는데. 야, 저희 넷플릭스 시리즈 너의 시간 속으로는 타임슬립이 가미된 굉장히 절절한 로맨스 플러스 스릴러 작품이에요. 시공간과 영혼이 왔다 갔다 하며 냉탕 온탕을 오가며 여러분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할 작품. 뭐 옷을 읽고 있어? 아니야. 너 귀에 뭐 꽂았지? 그러니까. 아, 꽂았어. 뭔가 들으면서 얘기하는 느낌. 뭔가 정석 같아서 너무. 아, 그랬어. 미안.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너의 시간 속으로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희 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